2019년 7월 4일 현재 예, 저희 집에 있는 살구나무하고 자두나무의 예, 모습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살구가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르지는 않네요.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한 2, 3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올해는 예, 잘 익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살구가 몇 개 열었죠? 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살구 열어가지고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워낙 소독을 안 해줘가지고 예, 이쪽에 자두가 아니라 살구가 노랗게 익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두나무. 이 자두도 이렇게 이쪽은 하나가 잘 빨갛게 익었는데 벌레 피해가 있네요. 조금 예, 살짝 벌레 피해가, 이게 농약을 해준 지가 벌써 2주가 넘은 거라 예, 벌레 피해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따먹을 거라 예, 소독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결실이 예, 예년에 비해서 하나도 못 먹다가 이렇게 열린 거라 기분은 좋네요. 예, 오늘은 자두하고 살구, 2019년 7월 4일 자두와 살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